안녕. 오늘은요 드디어 그 시간이 돌아왔어요. 에? 우리 페이지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네, 오늘은요 과자가 아니에요. 군것질거리가 아니고 떡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또 제가 떡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우리 페이지도 알죠? 제가 떡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두두두둥 다섯 가지의 떡을 준비를 해봤어요. 제가 다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. 요거는 이제 많이 먹어봤지만 다른 거는 파치로 떡은 먹어봤는데 이 완전은 처음이다.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아가지고 오늘 좀 기대가 되네요. 빨리 먹고 싶어요. 그러면은 먹어볼까요? 아니다. 일단은 뭐 있는지 소개 먼저 할게요. 자, 1번. 호박 뭐였는데? 이름이 호박 카스테라 찰떡?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. 약간 생긴 게 롤케이크처럼 생겼죠? 얘는 고구마. 이건 고구마인 것 같고요. 팥 앙금 가래떡. 오, 이름 괜찮다. 팥 앙금 가래떡인 것 같고. 요거는 다들 잘 알다시피 바람떡입니다. 요거는 완두 시루떡. 요거는 컨닝 좀 할게요. 구름떡이래요. 구름떡? 구름떡이고요. 저는 흑임자떡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흑임자는 일단 들어갔대요.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저는 제가 제일 궁금했던, 아닌가? 베이직한 거 먼저 갈까? 베이직한 거 먼저 갈게요.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죠? 제가 원래 그래요. 바람떡이 제일 무난하니까 바람떡을 먼저 먹어볼게요. 바람떡은 이렇게 생겼답니다. 원을 반으로 뚝 자른 느낌. 안에는 이렇게 팥이 들어있어요. 그냥 딱 우리가 아는 바람떡 맛, 그 맛이에요. 근데 파당감이 많아서 좋네요. 이런 바람떡 중에 파당감이 좀 적은 떡들이 있어요. 저는 그런 떡들을 용납하지 못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좀 맛있네요. 왜? 무슨 일이 있었지? 핑크색. 약간 한국 떡 국룰 꿀떡 이런 것도 꼭 흰색, 초록색, 핑크색. 맛이 다를 줄 알았는데 다 팥이네. 앙금이 괜찮다. 맛있네요. 이건 왜 앙금이 다를 것 같지? 이것도 먹어보죠. 꼭 이런 떡들이 앙금이 반반이에요. 흰 앙금 아니면 팥 앙금. 뭔지 알죠? 아, 팥이야. 이게 쑥떡이다 보니까 쑥향이 한 입 앙 했는데 우와, 쑥떡이 이렇게 확 들어오네. 쑥이 뭔가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잖아요. 이 향을, 이런 뭔가 강한 향을 싫어하는 분들 있고 강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 있고 이 쑥 특유의 맛을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쑥 라떼, 쑥 케이크 이런 것도 요즘 나오잖아요. 쑥 마카롱 이런 게 나오잖아요. 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요거를. 쑥 향이 확 나. 실패가 없죠? 다음은 이름이 좀 왜? 했던 이 구름떡을 먹어볼게요. 구름처럼 뭔가 퐁신퐁신해서 그런가? 약간 그 구름이 약간 그런 퐁신퐁신한 느낌이 있으니까 약간 그 느낌이에요. 그 시루떡 안에 있는 꿀시루떡 안에 이렇게 있는 느낌? 꿀시루떡 느낌에 콩도 좀 박혀있네요. 이렇게. 겉에가 흑임자 가루구만.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. 정말 저희 많이 먹던 그냥 흔히 먹을 수 있는 콩떡 뭔지 알아요? 찰떡인데 콩이 엄청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콩찰떡? 근데 이게 꿀이 아니라 계피인 것 같아. 계피 그런 거인 것 같고 겉에 이게 흑임자라 했잖아요. 흑임자랑 뭔가 적절한 조화가 있어. 근데 콩 맛이 많이 나. 근데 이거 딱 이 찰떡 느낌이 그거야. 진짜 그 딱 콩찰떡 앙 물었을 때 그냥 뭔가 살짝 늘어나진 않잖아요, 콩찰떡이. 내가 생각했을 때 콩찰떡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뭔가 그렇게 약간 싹 한 입에 앙 끊기면서 콩의 그 맛이 촥 퍼지는 느낌이랄까? 그냥 뭔가 알 수 있는 맛인데 흑임자가 있어서 조금 오, 흑임자? 하는? 근데 아쉬운 건 차라리 그냥 이 흑임자로 다 이렇게 흑임자 인절미로 돼 있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. 흑임자 맛 때문에 호감인데
책임자 맛이 엄청 강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? 하는 느낌?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맛있다. 자, 다음 떡! 다음 떡은요, 제가 지금 팥 아닌 거 먹었으니까 다음은 또 팥 먹어볼게요. 제가 약간 이렇게 고구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고구마 티를 내고 다니는 애들을 제가 못 참아요. 참지 않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되게 쫀득하다. 오, 이거 봐! 오, 이거 봐! 오, 되게 쫀득해. 이거 좀 기대가 되는데? 잠깐만요. 제가 왜 말이 없었냐면 보통 이렇게 떡피에 고구마가 들어있는 떡 중에 고구마 맛이 그렇게 많이 나는 떡이 사실 많이 없어요. 앙금이 고구마가 아닌 이상 뭔가 이 떡피 자체에서 또 이렇게 고구마 맛이 많이 나는 떡이 잘 없는데 이게 왜 고구마 맛이 이렇게 많이 나지 싶더라고요. 내가 혹시 잘못 느끼고 있나 싶어서 다 먹어봤어요. 팥 맛인데 고구마 맛도 나면서 이게 당연한 거긴 해. 근데 뭔가 의심이 돼가지고 한번 다 먹어봤어요. 내가 이 흰 가래떡을 먹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. 맞네. 역시 내 입이 틀린 게 아니었어. 얘에서 고구마 맛이 완전 많이 나요. 진짜. 이건 좀 감동인 떡이다. 그러면 다음엔 요거 먹어볼래요. 제가 또 완두를 굉장히 좋아해요. 완두 앙금빵 이런 거 있죠.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내가 좋아하는 완두 콩이랑 내가 좋아하는 팥이랑 같이 있는 걸 먹어볼게요. 빨리 먹고 말하고 싶어. 나는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이게 베스트. 이유는 딱 한 입을 물었을 때부터 이 완두의 향이 엄청 강하게 났어요.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이 잘 느껴지지?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두콩 향이 엄청 강하게 느껴졌고 점점 씹으면 씹을수록 이 팥의 맛도 같이 느껴지는데 팥이 진짜 부드러워. 그래서 이 맛의 조화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맛있어요.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다 있어서 그런가? 왜 이렇게 맛있지? 아니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먹어볼 건데요. 저는 사실 얘 딱 처음 봤을 때 곶감 떡인 줄 알았어요. 약간 요새 곶감 마리 떡?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얘를 딱 봤을 때 어? 곶감 떡인가? 했는데 곶감은 아니고 호박이더라고요. 그래서 냄새도 호박인데 이 겉에 지금 보면은 카스테라 그 약간 그 보슬보슬한 카스테라 가루가 붙어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단 말이죠. 이 가운데가 또 앙금인 것 같은데? 여기 안에가 유난히 노래. 일단 먹어볼게요. 먹어보고. 가운데는 호박 앙금이 많네요. 얘가 완두 앙금인지 한번 확인까지 해볼게요. 오케이, 알았죠. 이 안에 앙금은 맞는 것 같아요. 조금 작은 양이지만 앙금과 이 꿀? 호박꿀 같은 게 같이 있고요. 완두인 것 같아요, 생긴 거는. 근데 완두 맛이 그렇게 강하게 나진 않았어요. 뭔가 아, 왜 이렇게 아쉽지? 제일 맛있게 생겼거든요. 딱 떡순이들이 정말 할 정도로 정말 예쁘게 생긴 친구인데 이 카스테라 고물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약간 어쨌든 롤인 거잖아요, 롤 형식에. 차라리 단호박, 뭐 찹쌀떡 이런 거면은 쫀득하기도 하고 안에 앙금도 가득 들었을 텐데 차라리 이 바람떡처럼 확실하지 않으니까 포지션? 이러네? 뭔가 그 자기의 그 맛의 역할을 뚜렷하게 못하고 있는 느낌이랄까? 근데 맛은 있어요.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맛은 있는데 근데 뭔가 조금씩 더 자기 일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? 조금 더 이 호박꿀이 많다던가. 나쁘진 않았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떡을 다 먹어봤는데요. 뭔가 오늘은 사실 순위를 고르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한다 할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베스트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긴장이 될까 페이지? 긴장이 돼요 혹시? 안 되나? 짜잔! 이 친구입니다. 오늘의 1위로 주겠습니다. 박수! 이유는요, 뭔가 솔직히 이렇게 영양 성분표랄까요?
성분표를 봤을 때 제일 단조로웠어요. 뭐 꿀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팥 앙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두콩 하나만 들어가 있지 콩이 막 종류별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단조로웠는데 맛은 제일 조화로웠어요. 딱 완두 역할 잘해주고 팥 역할 잘해주고 팥떡 중에 시루떡 중에 뭔가 팥이 서걱서걱거리는 느낌의 그런 팥이 있어요. 잘 안 씹히고 뭔가 이게 익은 팥인가 싶은 팥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 전혀 아니고 완전 부드러운 팥이라서 제가 너무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누가 먹어도 할 수 있는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떡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.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기대보다 맛있었고요. 저는 사실 이게 고구마라고 해서 안에도 고구마 앙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. 그래도 이 떡 피에서 나는 고구마 맛이 너무 맛있었다. 고구마 떡인데 이 팥에 약간 달달함이 들어가서 고구마 팥빙수 먹는 느낌? 고구마 빙수가 있나요, 근데? 이것도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.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농산미를 줄게요.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바람떡이잖아요. 그래서 뭔가 그냥 일반적이라서 그렇고요. 이 친구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흑임자 맛을 더 나던가. 그러니까 뭔가 아쉽다, 그냥. 뭔가 아쉬워요. 이 친구는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 맛이 너무 덜 난다. 그러니까 이게 참 생긴 것, 이 두 개가 제일 예쁘게 생겼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네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렇게 K떡을 먹어봤습니다. 너무 맛있었고요. 다음에는 좀 약간 요즘 떡들, 정말 요즘 떡들을 좀 먹어볼까 하는데요. 페이지 제가 먹어봤으면 좋겠는 떡이 있다면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한번 다 먹어볼게요. 그럼 안녕! 바이바이!